바가지 논란에 휩싸인 광장시장이 정량표 기재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는 유튜버 희철리즘이 최근 외국인 관광객 포함 여성 2명과 함께 광장시장에 가서 모듬전을 시켜 먹으며 논란이 탔습니다. 15,000원이라는 모듬전의 양이 적었고 다른 메뉴를 계속 추가 주문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현금 유도, 카드 결제 거부 등을 하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모듬전을 하나 주세요. 모듬전은 양이 세면 작아서 못 먹어. 뭐 그러니까 우선 주세요. 먹고 시킬게요. 그러니까 요구에서 이거 하나 먹고 시킬게요. 얼마 안 돼. 그래서 그래. 충분히 와서 먹는 양이야. 아, 저희 계속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라서. 네. 아, 먹고 또 시킬 거예요, 저희. 이게 15,000원이에요. 이거 15,000원. 이게 이거 15,000원이지. 이에 해당 상점은 논란 이후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짬꼬부부 채널에서는 영업정지 이후 해당 상점이 바뀐 게 있나 하며 방문 후 모듬전을 주문하여 받아보았지만 바뀐 거 없이 그 전과 동일하였습니다. 또한 양이 적어 보이는 떡볶이는 5개에 3,000원이었습니다. 이후 결제를 하기 위해 카드 결제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았지만 계좌이체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모듬으로 하나 주세요. 혹시 카드도 되나요? 계좌이체. 글쎄요, 그렇게 남았는데도 바뀐 게 없네. 많이. 내가 하도 정신질하고. 바가지 요금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시는 광장시장의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종로구 광장 전통시장 상인회 먹거리 노점 상호회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광장시장은 서울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으로 길거리 음식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 관광객 등의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곳인데요. 하지만 최근 일부 가게에서 내용물을 줄이고 부실한 구성으로 판매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는 이에 광장시장 메뉴판 가격 옆에 정량을 표시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육회 가격을 A점포는 19,000원에 200g, B점포는 28,000원에 300g 등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원재료 단가 차이와 구성에 따라 점포별 가격이 다를 수 있지만 중량 표시와 사진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고 시는 말했습니다. 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설되는 사전가격 협의체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노점상 간 합의로 가격을 결정했지만 상인의 주도로 시와 자치구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통해 인상 시기와 금액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관이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되 인근 시장 가격 동향 등을 지원해 물가 안정을 요청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미스터리 쇼퍼가 상시적으로 시장을 방문해 가격과 정량 표시가 잘 지켜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바가지 요금을 씌우거나 강매, 불친절한 행위를 한 점포는 상인회에 전달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상인회는 자체적으로 시장 내 점포에 대한 수시 점검을 펼쳐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과는 서울의 대표 명소인 광장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종로구, 광장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관광객과 젊은 세대들이 계속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